सबैलाई चाहिँ मसी आज हामी परम प्रभुको वचन पहिलो कोरिन्थीको पुस्तक दोस्रो अध्यायको दस पददेखि हेर्न गइरहेका छौँ। दस पद, परमेश्वरले हाम्रो निम्ति पवित्र आत्माद्वारा यो प्रकट गर्नुभएको छ, किनकि पवित्र आत्माले प्रत्येक कुरा खोज्नुहुन्छ, परमेश्वरका गहिरा गहिरा कुराहरू पनि खोजी गर्नुहुन्छ। 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성령이죠. 퍼비트라 아트마는 성령입니다. 항상 이제 거룩한 영, 성령,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모든 프로텍하면 각각이죠. 각각의 모든 허렉, 프로텍, 허렉, 러, 프로텍의 버럭죠. 어때요, 이나? 허렉, 프로텍. 우스테이, 잡도. 이따 허렉 번이 낙하는 일자 허렉 구라 번이 밀차니 아트말레 허렉 구라 고정 밀차설. 아, 그래서 뭐 모든 허렉 각각의 모든 일이죠. 각각의 일들을 뭐 각각의 것 말들을 뭐 일이나 말이나 막 각각의 것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의다 거의다 아주 깊은이죠. 아주 깊은 것들도 찾으십니다. 코즈 거르는 운처, 코즈는 운처, 코즈 거르는 운처, 거사리 퍼럭처, 코즈는 운처, 코즈 거르는 운처. 코즈보다 코지 쟁 아니거든 넘버 떠리가를 보내 거이나 코지 거는지 코지 거는지 코즈 쟁 동사 보여 보내 코지 쟁 명사 보여라 하고 명사 찾고 계십니다. 그렇죠? 찾고 계십니다. 코즈는 운차 코즈는 운차라 코즈 거르는 운차 에우따이 따라 알리카티 넘으로 넘으로 사 번달 캐리 코지 거르는 운차 에서리 보내고 있나? 코즈는 운차 네 찾으십니다. 에가르빠 만이스 비트라 라이고 아프네 아트마 바헤 거슬레 कसले मानिसका विचारलाई बुझ्न सक्छ? त्यसरी नै परमेश्वरका विचार परमेश्वरका आत्मा बाहेक कसैले बुझ्दैन। 네, 사람 안에 있는 거하고 있는이죠. 안에 있는 거하고 있는 이렇게 사람 안에 거하고 있는 러했고 그러니까 거하고 있는 자기신의 자신의 영 외에 누가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느냐? 그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구도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바라봇. 어버 하미레 선사르코 아트마 바에가 세노 따라 퍼미슈르레 하밀라이 디누 바에카 버단 하루 부즈나 사코 바네라 와하 바타 파비트라 아트마 바에카 소. 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얻지 않았다, 세상을 받지 않았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죠, 은사들. 은사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분으로부터 거룩한 영을 받았다, 얻었다, 받지 않았다, 얻었다, 받다 이런 표현이 좋겠네요. 네, 때라빳. 좋은 구라 함이 프로차르 거르쇼 디 구라 마니서루레 마니서루코 부디레 시카에카 샙다하루마 호이나 따라 파비트로 아트마레 시카우누 바에 아누사르 함이 아트믹 샙다하루마 아트믹 사에타하루코 어르타 콜다쇼. 네, 좋은 구라 어떤 것이죠? 어떤 이야기 뒤에 있는 그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 그 말 그 일은 우리가 뿌러짜르 그러네 생각한 게 아니라 전파한 우리가 전파한 그 일은 그 일은요 여기서 여기 준꾸라가 띠꾸라죠 그것은요 그 일은 그래서 우리가 전파한 그것은 사람들의 지혜로 가르쳐진 단어들로만이 아니다 수단 목적이죠. 그 마가 그런 그렇게 쓰였네요. 가르쳐진 말로가 아니라 말로만 아니라 이렇게 한국말로는 그렇게죠. 사람들이 사람들의 지혜로 가르 식식식가했고
가르친 거죠. 시케코가 아니니까 시카에코 가르쳐 준 말로가 아니라 그러나 거룩한 성령이 가르쳐 준 것에 의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아트미키 하면 영적인 말들 서브다 원래 단어인데 그냥 말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말들의 영적인 말들로 영적인 진리의 의미를 골다쳐 이렇게 원래는 열린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뜻이 열리니까 뜻을 알게 된다 이런 뜻이 되죠. 안다 뜻을 안다. 영적인 진리의 그 의미를 알았다. 알았다기보다는 안다. 현재형이니까요. 안다. 얼터 콜더처 하면 뜻을 아는 거죠. 네, 뜻을 열린다는 뜻이니까 소태우고 뜻을 그 안다. 뜻이 원래 뭐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말하면 안다라긴 한데 근데 정확히 번역하면 열린다라는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열리는 것은 뭔가 안에 뭔가 있는지 아는다는 뜻이잖아. 네, 이제 이런 걸 관용어라고, 이디움이라고 하죠. 이디움. 그 네팔의 사람들은 어르터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의미를 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르터 콜추라고 하는 거죠. 네, 14절, 조우더팟. 주 만이스 아트믹 차이나 데슬레 퍼미술과 아트마카 쿠라하루 그런 거데이노 기나기 디 쿠라하루 데스코 님티 무르카타 훈차 라 데슬레 디 부즈나 사크데이나 기나기 디 쿠라하루 아트믹 리티레 마트로 침나 사킨차 네, 그 사람이죠. 영적이지 않은 사람, 영적이지 않는 사람, 네, 영적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그는 영적이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수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말들은 계속 말들이라고 해야 되는지 일들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떨 때는 말로 하고 위에는 일로 하고 그랬네요. 말로 하죠. 계속 말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들은 그를 위해서는 어리석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다. 영적인 그에게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일들은 그에게는 어리석게 느껴진 거죠. 어리석게 느껴진 것이고, 그리고 그가 그것을 알수 없습니다. 왜알수 없냐면, 왜냐하면 이것들은 이 말들은 이것들은 영적인 어떤 전통 방법 리띠. 참 어렵더라고요. 리디는 늘 나오지만 늘 이렇게 한국말로 좀 잘못 번역이 됐는지 어쩌는지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알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5절. 릴띠는 또리까라고 알고 있어요. 릴띠. 그러니까 방법으로 알고 있을까요? 관습보다는 방법. 네. 방법 정도 돼요. 그래요. 방법. 떠리까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이렇게 많이 쓰죠. 리트라고. 네. 번드로빠. 아트믹 마니스레 서베이 쿠라코 잔츠 거토소 더러 우자인 쿠네이 마니스도라 잔치네 차이나 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시험한다. 시험한다고 하니까 자지거르는 것 같아. 테스트라는 뜻도 있지만 판단하다는 뜻도 있는 것 같아요. 혹여이나 자주노자의 분별하다, 판단하다. 여기서 또 어르터뿐이 천이. 네, 걸는 건 맞나 보니 원래 제 장수 걸는 게 보네 그거라 그래서 나서 밖에 와 네, 대신 그래서 이제 한국 성경에는 판단한다.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러나 우짜이 그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로밭. 기나기 거슬레 프로부코 먼라이 자네고 서라 र कसले उहाँलाई सिकाउन सक्छ र तर हामीसँग त ख्रीसको मन छ वेन्यामियन 누가 주의 마음을
알수 있느냐, 그죠? 알수 있느냐. 그리고 누가 그분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 네. 그래서 영적인 사람, 아트미키 마니스코 바레마 하멘스케 가청.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늘 인정하고 또그 방법들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들을 알때 알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어떻게 할수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런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